예,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기도회 때 요한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 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3장, 4장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로 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그야말로 How great is the love of the Father.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소제목으로 영적 전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은요,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해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나라 곳곳에 속해 있는 악한 자들과의 전쟁을 나라에서 선포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은요,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야말로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야말로 죄라는 것은 범죄와의 전쟁이다. 죄, 어떤 사랑이란 것은요, 이 불법과의 전쟁이라는 거죠. 사랑과 죄, 이것은 상반되는 정반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왜 우리가 범죄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가? 범죄와의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 범죄는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생겨나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자마다 사단에게 속해 있다. 한번 한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요? 이 죄를 짓는 것은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특징이다. 근데 악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타락해지는 것이 이게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란 범죄와의 전쟁,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에 속한 자의 전쟁.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멸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불법, 이 마귀가 짓는 불법의 가장 특징이 뭐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냐? 악을 행하는 자, 의롭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형제를 사랑치 않는다는 거죠. 이게 범죄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범죄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사랑을 행치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타산지석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어떤 자녀, 후손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근데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왜 살인자가 되었는가? 그 속에 의로움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고 아벨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섰다. 결국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해져서 결국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 결국 그 미움, 그 열등감이 살인자로까지 가게 되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요, 사탄에게 속해 있고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는 끊임없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미움을 가지게 되고 시기를 가지게 되고 결국은 살인까지 가게 된다. 죄가 잉태한 적,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욱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영적인 전쟁, 범죄와의 전쟁,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짓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더욱더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탄의 일을 멸하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고 점점 더 미움이 강해지고 더욱더 속고 속이는 일이 많아지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범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미움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넉넉히 이 땅을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